처음으로 가볼 곳은 우아한 연꽃을 볼 수 있는 옥천 구 연꽃단지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아름다운 연꽃들이 만개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너무나도 우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날씨도 마침 딱 해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꽤나 넓은 부지에 많은 연꽃들이 심어져 있어서 매력을 가득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앞쪽에 있는 연꽃들은 떨어진 연꽃들이 조금은 많았지만 뒤쪽에 있는 연꽃들은 제가 방문했을 때 만개한 것들이 많아서 충분히 즐길 만한 상태였습니다. 연꽃의 종류도 다양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꽃이 개화 시기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8월 초까지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햇빛을 피할 곳은 없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에 대비하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마가 끝난 뒤에 물놀이 할 만한 곳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바로 단양 사이남입니다. 저는 사이남이 물놀이 하기에 좋다는 정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곳입니다. 풍경도 마치 신선놀음 할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고 물도 굉장히 맑았고요. 그리고 깊이도 각기 다른 곳이 있어서 아이들도 즐길 수 있고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매력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남 계곡은 현재 관리가 되고 있어서 곳곳에 안전요원분들이 다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까지도 챙길 수가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간 날에는 날씨가 조금은 흐렸는데도 몇몇 분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이 사이남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계곡에 들어가는 따로 입장료도 없기 때문에 저는 다가오는 8월에 이 사이남으로 가셔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겨보면 어떨지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곡도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해 보겠는데요. 바로 보은에 있는 서원 계곡입니다. 서원 계곡은 제2의 화양 계곡이라고 불릴 만큼 풍경이 아름답고 즐기기에도 매력적인 계곡으로 소문이 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계곡은 취사도 가능하고 반려동물까지 동반이 가능해서 그 점이 매력적인 계곡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서원 계곡도 깊이가 깊은 곳과 낮은 곳이 다 있어서 정말 매력적이었고요. 역시나 물도 깨끗해서 그 부분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서원 계곡은 이제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오전이 지나서 오후에 도착하면 자리 잡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오전 일찍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제 곧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될 텐데 이 아름다운 서원 계곡에서 시원함을 가득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나가기 전에 단양의 숨은 여행지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단양 온달산성인데요. 이 단양에 온달산성이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계십니다. 이 등산을 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올라갔을 때 정말 멋진 단양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는데요. 한 20분 정도 땀을 조금 흘리고 나서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이 부는 포인트에 너무나도 멋진 산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올라갈 때는 와 여기로 올라가는 게 맞나 했는데 올라가서 막상 풍경을 보고 나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단풍이 드는 가을에 또 한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요. 특히나 사람이 없어서 저는 조용하게 이 아름다운 풍경을 오롯이 느낄 수가 있어서 그 부분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덥지만 충분히 올라갈 만한 보람이 느끼는 단양의 온달산성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원한 포인트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바로 보은의 말티제입니다. 사실 말티제는 가을에 단풍이 들 때 가야 가장 매력적이긴 한데요. 여름에 방문할 때도 산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나도 시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곳입니다. 이 울긋불긋한 단풍도 좋지만 이 초록초록한 나무들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여름 말티제도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망대에서 보이는 앞의 풍경이 너무나도 시원하고 매력적이어서
보온으로 간다면 꼭 한번 들려야 되는 명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불구불 올라오는 길이 충북에 세 곳이나 있는데 이번 여름에는 말티제로 한번 떠나보는 게 어떨지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해보겠고요. 다가오는 더위를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불구불 올라가는 길에 재미도 있으니까 이 재미를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한 폭포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의림지에 있는 용축폭포인데요. 이 용축폭포는 멀리서부터도 소리가 들릴 만큼 너무나도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용축폭포는 밤에 방문하면 불빛이 켜져서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하는데요. 낮에 방문했었을 때도 역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소리부터 시원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쌓였던 더위가 싹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리고 또한 의림지 풍경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철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이 의림지로 산책을 즐기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반영과 시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천의 의림지로 떠나보시는 걸 또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력적인 폭포를 볼 수 있는 충주 수주팔봉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수주팔봉은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수량을 볼 수가 없는데 비가 내리고 난 며칠 정도는 이렇게 시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굉장히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 수주팔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수주팔봉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감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폭포를 보기 위해서는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이 폭포만 보는 것도 시원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주팔봉의 풍경은 마치 산수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데 이 폭포까지 더해져서 훨씬 더 아름다움을 배로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